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에서 만나게 될 상대죠. 디나모 자그레브. 네, 축구팬이라면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크로아티아 명문 클럽의 이름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뭐 주보니미르 보반, 뭐 데안 로브렌, 뭐 니코 크런차르, 뭐 굉장히 많은 네, 크로아티아 스타 선수들을 배출한 그런 팀으로도 익숙한 팀이죠. 우리에게는 작년에 이제 결국 루빈 카잔으로 가긴 했습니다. 황인범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팀이고, 또 토트넘으로 모드리치 이적분 할 때 그 유니폼 몇 장 받았다가 레비 회장이 이적료에서 유니폼값 빼고 그 이적료 입금했다 뭐 이래가지고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바로 그 팀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의 경기 프리뷰는 뭐 다른 채널에도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또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또 취했으면 하는 마음에 경기 프리뷰보다는 이 팀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역사 그리고 이 클럽의 악명 높은 형제가 있습니다. 현재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한 마미치 감독 그리고 마미치 브라더스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나모 자그레브의 풀네임은 GNK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여기서 GNK는 크로아티아어로 이제 그라단스키 노고멘트니 클럽, 네, 이라고 합니다. 시민축구단이라는 뜻인데, 1911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무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팀입니다. 다음 달 26일이면 이제 110주년이 된다고 하고요. 유고연방 시절에도 여러 차례 정상에 올랐고, 1992년 이제 유고연방이 깨지면서 창설된 크로아티아 1부 리그에서도 벌써 무려 21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 최고의 명문 클럽입니다. 통산 두 번째로 많이 우승을 한 팀이 이제 하이둑 스플릿인데 이 팀이 여섯 번이니까요. 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2005, 2006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15시즌 동안 2017년 한 번 빼고 14번을 다 이 팀이 우승했어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압도적인 크로아티아 리그의 뭐 독보적인 최강이다. 심지어 그 14번 가운데 8번은 리그하고 컵대회를 모두 휩쓸면서 더블을 한 팀입니다. 뭐 거의 뭐 독보적인 팀이죠. 토트넘과 1차전을 앞둔 현재 모든 대회 통틀어가지고 8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현재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페이노르트, 네덜란드죠. 또 러시아의 체스크 모스크바, 오스트리아의 볼프스베르크 이런 팀들을 상대로 무패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32강에 올랐고요. 조별리그 6경기 무패고 이제 1실점밖에 안 한 거니까 대단히 인상적인 기록이죠. 32강에서도 러시아의 만만치 않은 팀이죠. 크라스노다르를 두 번 모두 잡고 16강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리그에서는 지금 2위 달리고 있는 오시에크보다 승점 2점 앞서 있는데 경기를 한 경기 덜 했습니다. 1위 역시 뭐 달리고 있고요. 주요 선수 중에는 지금 이제 한때 샬케하고 마인츠에서 주목받았던 공격수죠. 스위스 국가대표 출신의 가브라노비치가 13골로 리그 최다골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전남하고 울산에서 활약했던 골잡이죠. 국내에서는 이제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미슬라프 오르시치 선수도 좀 리그에서만 12골 터뜨리면서 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골을 더 잘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르시치는 16강 크라스노다르하고 이제 2차전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조란 마미치 감독, 그리고 해외 도피 중인 그의 형이죠. 지드라브코 마미치 전 사장에 관해서 얽힌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네.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 마미치 브라더스 소나기에서 어떻게 놀아났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해 여름이죠. 새롭게 부임한 조란 마미치 감독. 올 시즌에 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이전에도 디나모 자그레브하고는 인연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90년대 후반에 크로아티아 대표팀 수비수 미드필더 두루 맡았던 분입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이제 3위를 했는데요. 그때 멤버였어요. 뭐 후보여가지고 본선에는 한 경기도 못 뛰긴 했습니다만 그때 뭐 수케르, 보반 뭐 어마어마한 선수를 이끌고 좀 3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뿌렸던 팀이죠. 자, 보스니아 출신이고요. 유고네전 때 독일을 거쳐서 이제 형들을 따라서 크로아티아로 이제 건너왔는데 디나모 자그레브 유스팀을 거쳐서 1군에서 데뷔를 했고 이제 7년을 뛰면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 뒤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로 건너가서 뭐 보흠, 레버쿠젠 이런 팀들 두루 이제 활약을 하고 나서 선수생활 말년에 다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돌아와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 디나모 자그레브에서만 크로아티아 리그 우승을 4번이나 경험을 한 레전드입니다. 은퇴한 뒤에는 곧바로 이제 단장직을 맡았고요. 이제 구단 이적이나 선수 관리 업무를 좀 맡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08년도에 루카 모드리치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도 모드리치랑 같이 런던에 왔었어요. 이번에 토트넘 원정 경기 오면서도 그때 내가 왔을 때는 화이트 하트
베를린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모드리치하고는 말년에 선수 생활도 이제 2년 같이 했었고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굉장히 친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18년에 디나모 자그레브 이제 부패 재판 진행이 될 때 모드리치가 위증문란으로 비난을 엄청 받았는데 그때 법정 사진을 보면 마미치 감독이 모드리치 뒤에 앉아 있는 거 보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감독으로는 이번 이제 두 번째 부임인데요. 2013년부터 3년 동안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이때 리그하고 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5개나 수집한 성과를 냈습니다. 2015년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당시 이제 벵거 감독이 이끌던 아스날을 잡은 적도 있고요. 이때 아스날이 이제 외질, 지루 뭐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테타 이런 선수들이 뛰었었는데 굉장히 성과였죠. 근데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아주 난리가 나요. 각종 부패, 뭐 탈세 혐의 이런 걸로 이제 마미치 감독의 친형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1959년생이니까 이제 띠동갑형이죠. 이름이 이제 드드라브코 마미치. 디나모 자그레브 당시 사장인데 이 사장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디나모 자그레브의 권력을 손에 쥔 그런 사람입니다. 드드라부코 마미치 전 사장은 2003년부터 무려 13년간 디나모 자그레브 사장직을 맡았는데요. 뭐 이분이 맡으면서부터 크로아티아 리그의 절대적인 강자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소속 선수들에게서 엄청난 금액을 착복을 하고 또 뇌물 공여, 뭐 탈세 이런 아주 뭐 엄청난 혐의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 대상이 됩니다. 2015년에 첫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동생 마미치, 조란 마미치 감독을 비롯해서 드드라부코 사장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가족이 다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마미치 형제가 사장직하고 감독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 재판은 그 뒤로도 몇 년간 계속 길게 진행이 됩니다. 조란 마미치는 이때 디나모 자그레브 감독을 놓고 사우디로 날아가서 알라스르, 뭐 알아인, 알히랄 뭐 이런 팀들 감독을 3년 동안 좀 맡게 됩니다. 아라인 감독 시절에 성과가 좀 좋았어요. 피파 클럽 월드컵도 나가서 준우승 성과를 냅니다. 당시에 결승에서 이제 모드리치 제외를 했고 뭐 베일, 벤제마 이런 선수들 뛴 레알 마드리드한테 졌죠. 아무튼 뭐 재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형 마미치가 사장 맡던 시절에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수 이적료에서 일부를 본인이 착복을 한다거나 선수들 연봉을 갈취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드라부코 마미치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사장 맡기 전에 에이전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프로팀에 이제 보내게 되면 선수들한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아이돌 노예 계약 같은 그런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너는 선수 생활하면서 나한테 이만큼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디나모 사장 가면서는 아들한테 그 에이전트 회사를 물려주고 그제서 계속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겠죠. 자기가 뭐 최고 명문팀 감독, 명문팀의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아스날에서 뛰었었던 이제 브라질 출신의 귀화한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선수, 이제 아스날하고 이제 샤크타르에서도 오랫동안 뛰었었던 에두아르도 다실바. 이 선수가 2009년에 지드라부코 마미치를 상대로 이제 아스날 시절에 소송을 걸어요. 이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에두아르도가 이제 마미치 패밀리한테 맺은 이 계약이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자기가 버는 돈의 절반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뭐 노예죠. 근데 이 소송이 뭐 금방 안 끝나고 2014년까지 갔어요. 2014년에야 에두아르도의 승소로 끝이 났는데 아무튼 뭐 이때부터 뭐 제보도 많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2015년에 크로아티아 검찰이 이제 마미치 브라더스를 제대로 털게 됩니다. 이 재판은 이제 2018년 월드컵 기간 전후로 이제 그 진행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때 증인으로 이 최종 재판을 앞두고 이제 루카 모드리치도 법정에 출두를 했던 게 엄청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드리치가 최초에는 마미치 형제가 만든 불공정 계약서에 자기가 사인을 했다고 이제 증언을 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내가 했는지 아니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일을 봐주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그때 위증죄 논란이 일고 굉장히 여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범죄자들을 좀 감싸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크로아티아 내에서. 아무튼 뭐 드드라부코 마미치는 루카 모드리치가 디나모에서 토트넘 갈 때 그리고 데안 루브렌이 디나모에서 리옹 갈 때 이때 발생한 이적료에서 좀 많은 부분을 갈취를 했고 또 탈세도 많이 했고요. 해외로 자금도 빼돌리고 이런 혐의들이 유죄가 돼서 인정이 돼서 징역 6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하루 전날에 보스니아로 도피를 해버려요. 보스니아가 크로아티아하고 범죄인 인도계약제 체결이 안 되어 있는지 인계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직도 보스니아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트넘전에 이제 오게 된 조란 마미치 감독 역시도 이때 이제 탈세 등등의 혐의로 4년 11개월형 이제 받습니다. 굉장히 좀 중벌이죠. 근데 물론 바로 항소가 들어갔고요. 재미있는 게 이제 크로아티아 법은 5년형 이상이 아니면 항소를 했을 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 걸리게 4년 11개월형만 딱 준 거니까 구속이 안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뭐 그 뒤로도 계속 감독을 이 팀에 와서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미치 형제가 처벌을 받은 게 디나모 자그레브 구단에 해를 끼쳐가지고, 그러니까 돈 떼어먹어가지고 명성을 더럽혀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 팀에 다시 감독으로 온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지금 조란 마미치가 감독뿐만 아니라 단장직도 동시에 맡고 있어요. 이 팀에서. 하여튼 뭐 4년 12개월 받은 것도 그렇고 아직도 마미치 형제의 권력이 이 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미치 감독이 과거에 뭐 성과가 좋고 감독으로서 역량은 좀 있는 사람인데 뭐 피아차, 올모 이런 선수들 정말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런 어떤 그 지도력도 보여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냐면 좀 우리 생각 대로라면 좀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고 또 여전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숨어 지내거나 좀 약간 좀 조신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생활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람으로 두 번 이혼을 했는데 첫 결혼 17년 동안 유지하다가 2014년에 다른 분 만나가지고 이혼을 했고, 이제 그분이랑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20대 초반에 모델하고 또 바람이 나서 또 파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고 왼쪽이 이제 블루녀라고 하는데, 디나모 자그레브 감독 관두고 사우디 감독 갈 때 저 빨간불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저분하고도 오래 못 갔어요. 지금은 이 옆에 앉은 이분하고 네, 작년에 딸 낳고 잘 사신다고 합니다. 뭐 능력이 아주 그냥 뭐. 아무튼 뭐 디나모 자그레브가 크로아티아 최고 명문팀이긴 합니다만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일들, 게다가 조란 마미치가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고 도피 중인 지드라부코 마미치 영향력도 여전히 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뭐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뭐 참 크로아티아 축구계도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디나모 자그레브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빠. We'll be right back.